이번 시간에는 하셀블라드, 디지털 하셀블라드하고 필름바디 하셀블라드 503CW 모델하고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. 네, 하셀블라드 디지털 바디입니다. 이 바디를 가지고 스트리트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? 하셀이 많이 빨라지긴 했지만 솔직히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가능은 할 정도로 하셀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. 보통 신형 X2D 바디와 신형 렌즈가 AF가 많이 빨라졌다고 얘가 진짜 소니처럼 광속 AF가 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. 하지만 소니와 비교할 수는 없고요. 다만 과거 하셀 장비들에 비하면 월등히 빨라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주광에서는 편하게 이렇게 지금 찍을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. 하지만 야간이 되면 어떨까요? 야간이 되면 AF의 그 속도와 정확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익숙해지면 거기에 또 적응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. 제가 하셀블라드 디지털 X2D와 그 다음에 503CW의 필름 바디를 가지고 사진을 한번 밤에도 찍고 낮에도 찍고 쭉 찍어봤는데요. 그 사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셀블라드 여러분들 중형을 입문하실 때 필름 카메라로 보면 하셀블라드와 그 다음에 마미아, 롤라이 등등 이런 유명한 그런 모델들이 있죠.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정방형, 중형 정방형의 매력에 빠져서 하셀블라드로 시작을 했는데요. 솔직히 어렵습니다. 이게 이렇게 상을 내려다보면서 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좌우가 일단 반대로 나오고요. 그래서 뭔가 이제 틀어진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은 반대로 움직였어야 되는 거죠.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처음에 익숙해지는 동안에 고생을 제가 많이 했었고, 두 번째는 이게 제가 노안이 와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SLR 방식으로 초점이 명확히 맞은 부분인지 아닌지, 명확히 맞은 것 같은데 초점이 나간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 12장밖에 찍을 수 없는 중형 필름에서 초점이 나간 사진이 가끔 생겨서 너무나 억울했던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형 필름을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특히 슬라이드 필름 때문인데요. 슬라이드 필름이 이 35mm 대비 중형은 한 하셀 기준으로 3.6배 정도 더 큰 사이즈인데, 이 큰 사이즈로 보면은 정말 사실 35mm 슬라이드 필름도 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너무 멋진데 이 중형의 슬라이드는 정말 감동입니다. 그래서 종종 슬라이드 필름을 찍고 그 다음에 뭐 네거티브도 즐기긴 하는데요. 또 네거티브도 12장을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줄을 맞춰 세워놓고 3장씩 컨택 시트로 만들면은 35mm의 컨택 시트보다 훨씬 더 느낌이 감동이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중형 필름을 많이 찍는데요.
최근에 이제 하셀블라드 X2D와 신형 렌즈 55XD 렌즈를 구매하면서 503CW의 활용도가 확 떨어졌습니다. 아무래도 디지털의 편리함을 당할 수가 없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35mm는 라이카가 MP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503에 잘 손이 가질 않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상은 야간에 800 감도로 맞추어 놓고 하셀블라드로 찍었을 때와 그 다음에 디지털 하셀블라드 X2D로 찍었을 때와 503CW로 찍었을 때 어떤 느낌이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그냥 한번 특별히 뭐 포인트는 없는데요. 800감도로 핫셀 가지고도 핫셀 필름 가지고도 스트릿 사진을 찍을 수 있구나, 순발력은 좀 떨어지지만 연습하면 어느 정도는 좀 대응이 가능하구나, 이런 정도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핫셀블라드 X2D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요즘 핫셀블라드 503CW 중형 필카를 좀 소홀하게 제가 사용했는데요, 오래간만에 제가 좋아하는 로모그래피 를 가지고 와서 한번 하셀블라드 필름 카메라에 물려서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얘를 찍으려면 그래도 어두운 곳에 가서 찍어야 맛있는 필름 결과가 나오는데요. 얘 들고 어디 가서 야경을 찍을지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. 필름을 한번 꺼내 볼까요? 이 필름 값이 엄청 올랐는데요. 로모그래피도 꽤 살만 했는데 요새 너무 크레이지하게 올라서 이렇게 이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세 개 들어있는데요. 하고 되어 있죠. 필름을 처음에 이렇게 약간 스티커 벗길 때의 즐거움은 이미 뭐 대작이라도 찍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네요. 꽤 조심스럽게, 나름 조심스럽게 따야 됩니다. 필름을 다 찍고 나면은 이 스풀이 이렇게 가 있거든요. 이렇게 해놓고 일로 필름을 넣으려고 하다가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실수는 하지 않지만 그냥 습관적으로, 그래서 필름을 다 찍고 나면 스프를 이쪽으로 옮겨 놓는, 그렇게 지금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. 요 끝에다가 걸쳐야 되는데, 걸치려면은 얘를 약간 이렇게 접는 게 좋습니다. 끝에다가 살짝 넣고 이렇게 이제 말면 됩니다. 자, 여기에 화살표 있는 데까지 이렇게 딱 말아서 넣으면 되는데요. 요상 뒤에도 이제 잘 됐죠. 이 상태에서 이제 필름을 넣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하얀 부분이 1이 올 때까지 미세 조정해서, 이렇게 해서 딱 하얀색이 1 표시가 나오면은 잘 된 겁니다. 자, 요 800감도의 필름 이제 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아, 참고로 필름은 제가 로머 컬러 800감도 필름을 사용했는데요. 로머 컬러 필름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 필름이 정말 물건입니다. 요 어떻게 보면 약간 오렌지 오크 트리, 저는 이제 오크 트리 톤이라고 부르는데요. 오크 트리의 그 컬러 톤이 좀 들어가면서 중후하면서도 약간 좀 클래식한 맛이 나는 그런 색이 들어가서 저는 참 맛깔나게 보이는 것 같고요. 동일한 상황에서 이 포트라 400감도로 찍은 사진을 제 아들을 찍은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확실히 포트라는 내추럴한 톤을 보여주는 반면에 로머는 좀 더 과장됐지만 뭔가 재미있는 그런 톤을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형 필름을 한번 즐기신다라고 하면 로머 컬러 800감도 한번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 또 야간에 어떤 그 샵들 위주로 해서 한번 찍어보시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